오늘은 또 화요일이네요. 오늘이 우리 잘 먹고 있어요. 모기가 영신이 영상을 찍는데도 몸이 막 엄청나게 붙어 있어요. 지금 막 완전히 독하게 방한복을 입었는데도 막 모기가 10마리가 몸에 붙어요. 아, 너무 징그러워요. 지금 집으로 아이들 가져가고요. 아동이는 약을 챙길 수 없어요. 아유, 어제는 너무 피곤했어. 영상도 어제 12시에 넘어서 올라갔을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 어제는. 위에는 모기가 몸에 어떨 때는 막 수십 마리 붙어 있어. 그 위에는 너무 모기 많아요. 어쩜 모기 많지? 이래도 안으로 쟤 뜰꼬도 들어오고 이래요. 모기가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고 진짜 내 몸에 위에서 모기 붙어 있는 거 보면 징그러워요. 그거 덮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뒤집어 쓰고 해도 수십 마리가 막 다다다다 붙어가. 어떻게 조금만 틈만 있으면 그거 물어요. 조금 안고 있어서 미안합니다. 아이고, 안 돼. 큰 애들은, 작은 애들을 조금 이래. 그거를 하래. 아우, 너무 징그러워. 정말 모기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 고생이 많아요. 아, 여기는 안 그런데 그 위에는 하여튼, 쫙 가만히 둘러 붙어 피는데. 이 점도 잡은 거 아닙니까? 막 너무 붙으니까 입어서. 아우, 징그러워. 아롱아, 밥 먹었나? 예, 너무너무. 모기하고, 너무너무 더우니까, 이 막, 집을 나오면 땀이 안에 범벅이 돼. 아우, 그러니까 사람이 어지러지래. 얘들도 안 줄 수가 없는 게, 여기서 아염없이 기다리고 쪼그리고 앉아있어요. 아이들이. 쪼그리고 앉아갖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밥 주려고 기다리고 앉아있네. 예, 아이들이 더운데 밥 먹을 기라고. 그사이, 아롱아. 아유, 너희들도 너무 고생이다. 아줌마가 어떨 때는 너무 기력이 없어 나오기 싫어도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상상을 하면 지금 땀이 몸에. 그리고 모기가 저를 따라다녀요, 이렇게. 땀 냄새를 맡고, 땀 안 흘리고 하면 조금 낫는데, 집을 벌써 났으면 이 땀 냄새가 너무 나거든요. 이봐요, 너무 막 따라다니죠, 뭐 이렇게. 아유, 올 여름은 유난히 더 긴 것 같아요, 그러고. 너무, 여름이. 아롱아 먹고 있어. 지금 또 조금 보이는 틈은 다 물렸어요. 땀내가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신내가 나거든요. 그래서 다롱아 어제 저녁에는 다롱이 저녁으로는 아이들이 오히려 이래 나와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녁에 조금 든든하게 먹고 나면 아침에는 좀 느슨해지거든요. 지금 온통 텀 보이는 데는 이래 물어요. 나름대로 모자도 뒤집어 씌고 무장을 하고 노는데 지금 더 모기가 더 독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감아, 용감이 지금 와요. 용감아, 용감아, 거기서 먹어. 용감. 아줌마, 기력이 없다. 용감아. 너무 더워갖고, 조금 어지럽고, 그래. 그래서 여기서 먹어. 여기서 먹자, 용감. 우리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먹어. 용감아, 이리 와. 용감. 아줌마, 기운이 없거든. 여기 와. 어서. 이리 온나, 다롱이 찾지 말고, 다롱이 나중에 보면 줄게.
그래, 어서 이리 와, 그래. 어서 먹어, 그래. 그래, 먹. 항상 저거 맛있다고, 저거 먼저 용감이네. 이봐, 용감이가 새끼 같아요. 용감아, 응? 아이들 생각하면 안 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아이들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 생각하면 저는 그래도 이 순간만 조금 지나면 괜찮은데 이 목이 많고 이 습한 데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 있는 거 생각하면 제가 몸이 아파도 나와야 돼요. 어제 저녁에도 몸이 안 좋아서 영상은 엄청 늦게 누워있다가 엄청 늦게 올렸어요. 그래서 영상 제가 한 편 찍어 올리는 것도 조금 귀치거든요. 그래서 편집 같은 거는 제가 엄두도 안 나요. 지금도 식은땀이 줄줄 흘러요. 하늘아, 하늘, 하늘아, 하늘이도 어제도 늦게 내려오거든요. 하늘아, 어제도 늦게, 하늘이가 늦게 내려오고. 아이고. 하늘아, 하늘, 어제는 하늘이 저녁에 영상 끝나고 나서 엄청 싸우더라고요, 아이가. 엄청 이래, 하늘이가. 싸웠어요. 위에서 저 쪽편에 또 있는 애들이 왔나 봐요.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항상 동료하고, 그거 제재한다고 위에 올라가서 제가 막. 한참 동안 하늘아, 하늘이 제발 내려와. 하늘아 내려와. 어서 내려와, 하늘이. 빨리 내려온나 그래. 하늘이 내려온나. 그래. 빨리 와, 하늘아. 덥다. 하늘이 덥지. 그래서 온나. 빨리 온나 그래. 하늘이 밥 먹자. 그래. 밥 먹자. 어디, 하늘아, 빨리 와, 이리로. 어서 빨리 먹고, 오늘 또 비가 올 것 같아요. 날이 지금 습하고, 비가, 제가 몸도 조금 안 좋아요. 몸도 안 좋은데, 안 놓을 수가 없어서. 하늘아, 빨리 이리 와. 아줌마, 몸이 조금 아파. 어? 이리 와서. 하늘. 빨리 와. 어서 빨리 오렴. 하늘아. 아줌마 오늘은 빨리 해야 돼. 자. 하늘. 빨리 와서 먹어. 몸이 안 좋아서 식은땀이 지금 막 줄줄. 변하는 것 같아. 소원나. 아줌마, 오늘은 조금 빨리 써들고 해야 된다. 그래. 아이고, 좋아갖고. 그래, 어서. 하늘이도 밥 먹자. 뱅뱅도 오지 말고. 어지럽다, 아줌마. 기력이 없어가. 어? 뱅뱅도 오지 말고. 어서 하늘이 밥 먹자. 아이고. 그래, 아이고, 우리 하늘이야. 아이고, 만지줄게. 저 봐라, 모기 있다. 이리 와. 모기 있어서 안 돼. 모기가. 빨리 이리 와서 밥 먹어, 어서. 어서, 빨리 와서 하고 치워야 된다. 하늘 빨리 이리 온나. 어서. 아유, 저래 조그마한 아이들이 보면, 암컷들은 유독 저래 작아요. 이 돈, 여름, 모기 때, 각종, 정말 이래. 뱅을 옮기는 벌레들하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 오늘 여기서 밥 먹어. 응? 밥 먹자. 그자? 밥 먹자. 쓰담쓰담 해줬다. 이번엔 물려갖고 와야 돼. 그래, 그래. 아이고, 그래, 그래. 아직 애기예요, 이거. 없어요. 여기 있으면 봐라, 이 모기가. 하늘아, 이리 와. 조금 요리해야 올라오더라고, 하늘. 하늘이 이제 올라와. 빨리 올라와서 밥 먹자, 옳지.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아이고. 조심해서. 그래. 하늘이 조심해서 또 밥 먹고 해라. 하늘에서 맛있는 거, 뭐, 맛있는 거 봐라. 아유, 맛있겠다. 이봐라, 골고루 해갖고, 저 좋아해요. 어서 먹어. 하늘이는 또, 사료하고 또, 황태 포스런 걸 좋아하더라. 하늘이 먹고 있어. 저 봐요, 황태 포 먹잖아. 먹는 게 다 틀려요. 저리 놔주면. 하늘이가 또, 이거 황태 포르잖아. 제가 오늘 이 영상 또 끝나면 하늘이 내려오는데 풀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아이가 항상 걸리는 것 같아요. 그분에도 많이 그 풀을 정리를 했거든요. 오늘 조금 마무리를 더 해야 되고 아이가 내려올 때 항상 어서 먹고 있어. 하늘이 먹고 있어. 요즘 영상을 찍는 것도 조금 힘이 들어요. 너무 더우니까 지금 여기 오면 벌써 땀이 줄줄 흐르거든요. 영상 찍는 것도 너무 더우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아유, 용감이는 벌써 다 먹고 또 됐네요. 용감아. 용감이는 벌써 다 먹고. 봐요. 어제 저녁에 좀 많이 먹어놔 봐요. 조금 남겼어요. 저 맛있어가 깨끗이 먹는데. 어제 저녁에. 어제 저녁에. 아롱이, 용감이, 하늘이, 아롱이. 저녁으로는 구름이도 와요. 구름이도 와고, 구름이 엄마도 오고. 구름이 아빠도 여기 차로는 저기 뛸 텐데 먹으러 오거든요. 근데 영상에는 못 잡아요, 치즈 때문에. 워낙 몰래 와서 먹고, 치즈를 엄청 겁을 내요. 아이들이. 여기 서열이 참 이래 보면, 사람도 그렇고, 서열이 엄청 이래. 엄하더라고요, 이 고양이 세계에도.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영상을 여기서 종료를 하고, 종료하고도 할 게 많거든요. 오늘은 정말 나오기가 억지로 나왔거든요. 어제 저녁에 영상도 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12시 안에 넘어서 올라갔을 거예요. 우리 다롱이는 제가 오기를 항상 여기 다롱이가 아니고 아롱이 제가 좀 정신이 없어요. 다롱이는 항상 제 오는 쪽을 올 때까지 하염없이 이래 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다롱아, 다롱이는 또 나중에 또 영상 종료하면 이러면 또 오거든요. 용감이는 빨리 묵고 어디로 또 갔네요. 아. 아롱아, 다 먹었어. 이 모기가 저를 따라다녀요. 땀이 자꾸 나니까. 그래, 알았어. 아롱, 아줌마가, 이 바람 모기가 자꾸 땀내가 나니까 아줌마만 따라다녀. 사루토는 모기가 수십 마리가 막 몸에 따닥 붙어요. 올라가면 제가 막 어떨 때는 막 징그러워요. 너무 모기가 많아가 막 이런데 지금도 그래요. 몸에 막 붙어 있어요.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땀내가 엄청 나거든요. 땀이 나중에는 이 신내 비슷하게 나더라. 아마 그런 냄새를 맡고 따라다니는 것 같아. 그래도 아이들 맛있게 먹고 행복해 하는 거 보면 제가 몸이 아프다가도 그래도 조금 낫거든요. 체질이 조금 약해서 이래 더울 때는 더 그런 것 같아. 바로 오늘 아침에는 정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근근히 이래 나왔어요. 제가 아롱이 옆에도 막 모기가 저 아롱이 발에 모기 와요. 아롱이 발에 이제 모기 까만 거 보이죠? 그래. 모기가 붙어도 가만히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 이제 모기 속에 살다 보니까 이게 막 이래 몸에 붙어도 들 때는 가만히 있어요. 습관이 돼. 여기 모기는 또 크기도 엄청 커요. 모기가 이 파리만 해요. 어떨 때. 독하기도 물어놓으면 엄청 독하거든요. 엄청 독하고. 제가 영상 종료를 하고요. 여기 빨리 조금 치고 오늘 빨리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습하거든요. 다들 좋은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